세손 2 날먹 날먹 후사상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걸 한 방에? 아이, 타이밍이 왜래? 아씨, 아씨, 이걸 내상이지 않았다고. 자유상자, 전략가. 고개 나오는 상상했는데. 상자는 페널티 유물이 아닐까? 내 당연히 받아야 할 유물을 나중에 주잖아. 고개 나왔다. 안 돼. 첫 턴인데 왜래? 괜찮은. 좋아. 웬만하면 이겼다. 소리 씹힌다. 망개미 또. 바바바바밤. 상황이 소울락말랑한데. 당장 여기에 제거 좀 붙고 반사 붙으면 깨는데. 과연 마음대로 될까? 어림도 없지 않을까? 어림 X. 아, 소리 좀. 소리를 잃었어요. 이리아카. 제거. 더 많은 제거.
깍. 깍. 포션을 각 계속 보고 있었는데 굳이 안 써도 잘 잡네. 애들이 빡딜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고. 반. 상점 책 펜터그래프 가시. 아, 가시를 왜 지금 줘? 금강조 제발. 골 때린다. 제발, 제발, 제발 선택받은 자님. Chosen One. 조선 포켓몬 마스터. 똥중 탈출구. 쌈지몬. 보스는 잡을 만도 안 돼. 강화 카드 많은데 다 써. 일단 살아야지. 27층. 아크 0601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리카가 까까. 까까. 힘 포션. 이게 나의 힘이다. 저 잭깨니들이 대갑축 잘 해주면 할만할텐데. 전반 그러면 능숙한 찌르기 탈출구 내장해체 이렇게 들고 가네. 그래서 내장의 채를 빼놓으면 탈출구랑. 에이씨 되게 미끼가 없다. 아 얘가 탈출구가 될까? 쟤를 죽여야 되는구나. 제가 좋은 거 들고 간다. 아니네, 계산 살짝 잘못했네. 그러면은 명치 달려야겠다. 좋은 수비. 좋은 수비, 위대한 수비. 담선 잡아야 되는데. 우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와 인정. 타수는 나의 원수. 타수를 죽입시다.
소리 겁나 씹힌다. 소리가 나지 않는 게임일까? 내 곱창내 나 자식아. 이게 졌다고? 이게 졌다고? 드로우 마음겜 성낙겁으로 소주를 소환한다. 일단 껐다 켜겠습니다. 소리가 선넘네. 저편 저쪽에는 상점도 없으니까 망했네. 그냥 세워도 못하네. 제거만 더 되면 그냥 계산된 도박만 써도 되는데 대게가 아니라 유물에 주판이 있어가지고. 보스 유물 작은 집이 너무 컸다. 저거 작은 집은 전설이다. 그래서 1번 올인을 한다고요? 아, 현둠이 도라이들. 아이 미친. 꺼져. 아, 스트레스 받네. 아니 이번에 트위치에 뭘 패치했는지. 필터링 빡세진 거 봐. 예비. 요거는 잘 떴다.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진짜 이렇게 가능성 있는 덱인데. 근데 앞에 상점 없음.
여기 물음표 세개 보거나 상점 하나 보거나 해야 되는데. 상점이 확정 제거고, 물음표는 작은 상자 볼수 있고.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파워포션이 있다는 데서 빼는 거 너무 별로다. 근데 얘네들이 뭐 꼬이면 얘네들 너무 쎄. 딜 넣는 거 정신 나갔네. 슈익. 아, 이건 또 왜 잔상보다 먼저 들어오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올까? 대단 원. 겹두미들 또 왔네. 지치지도 않나. 점. 순수 하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다, 충분하진 않고. 순수 하나랑 고개 하나랑. 돈만 더 줄이면 할 만한데. 허나 첨탑이 허락하지 않았고. 죽는다. 아! 죽는 하. 병풍. 병풍 꺼져. 다 얘는 독발력 있으면 되겠지. 과도자. 맞아.
물음표 가서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지 님들 어디로 가야 하오 상점 가서 확정 제거 물음표 가서 불확정 제거 상점 가서 확정 제거 물음표 추락 물음표 가면 작은 상자도 볼수 있다 그래 물음표에서 상점 주인 나와서 꼴받게 할 거니까 물음표를 가자 어허 근데 물음표 가면 지금 카드 보상 못 먹는데 고개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고개 한 장이어도 제거만 되면 되는데 제거가 안 되니까 고개를 쓰는 거니까 어? 머쓱 에이 안 잘걸 이 이벤트 나올 것 같았으면은 안 자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지금 고개 플러스 나왔으면은 상황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얘랑 반삭이랑 스킬이 다른 켈리의 주판 여기서 순수 뽑으면 되겠네 심장전에 심장전? 달팽이에서 죽는 건 아닐까 두렵다 헬리 좀 사고 갈까? 넘어가자. 헐. 헬리 없었으면 골 받긴 했겠지만 그래도 펜터그래프 있어가지고 펜터그래프가 힐 진짜 많이 줬다 마지막에 칼 날려왕 이벤트까지 뜨면서
아이, 물음표에서 상자 만든 게 너무 아쉽네. 제발요. 다행이다. 달팽이 아니다. 도는 게 100% 도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도는 거라 좀 아쉽다. 근데 이제 고개가 두 장이 되면서 그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갔어. 심지어 바로 플러스로 줘가지고 불도 아꼈고. 근데 불 아낀 거는 내가 자면서 날려먹었어. 머습. 머스크. 1번이 역배였네. 심장 깰 거니까 무력화 똥바르기. 일단 제거가 맞을 것 같고. 순수 없는 게 아쉽네. 요정? 합? 툴박스? 툴박스에서 수수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소멸 없는 거 나오면은 골 때리는데 괜히 하나 늘어나는 건데. 아, 툴박스에 소멸 있는 거, 소멸 없는 것만 세 개 붙으면 괜히 골 받는데. 그래도 순수 나올 수도 있지. 순수. 소멸 있는 거 나오면 그냥 태우면 돼서 괜찮은데. 세 개가 다 소멸이 없다? 그러면은 난리 난다. 그럼 이제 삭제 마렵지. 얘네들은 이제 상태 이상 안 나오니까. 아, 근데 심장도 그냥 켈리 보면 되겠다. 쌍절곤 파워포션. 파워포션에서 잔상 뽑고 저거. 어? 어! 어! 잔상. 어? 두고 질 수가 없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여기서도 순수 나오는 거 아니야. 앗. 어, 다행이다. 소멸이다. 됐다. 정전 나는 거 아니면 안개를 질 수가 없다.
승리의 영광을 공구함에 넘깁니다. 그냥 이렇게 상태 이상 다섯 개 바꿔 넘기자. 괜찮아. 저거 디버프 걸린 상태로 돌리는 거보다 디버프 다 풀고 돌리는 게 연골 이득이라서. 이거나 처먹어. 인공물. 잘 가. 기억할게. 심장 파워 잡색 공구함. 근데 이 잔상 떠서 그냥 이기긴 했을 듯. 아닌가? 잘 모르겠네. 순수 안 떴으면 좀 힘들었겠지. 요정은 자유해요. 어디 초록색 옷 입은 놈은 요정 먹던데 막. 89대 11 클리어함.